치료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는 약이죠. 먹는 약에 대한 치료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먹는 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등도 이상에서 이제 중증 환자분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이고, 언제부터 도대체 먹어야 되느냐. 내가 뭐 사실 독소 치료로 효과가 좋거나 광선 치료하시고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먹는 약까지 안 가시는 게 당연히 좋죠. 하지만 효과가 없거나 또는 건선 병변이 너무 많거나 또 손발바닥이나 두피 노출부 같이 광선 치료도 잘 안 듣고 뭐 바르는 치료도 어려운 부분에는 전신 치료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약제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아시트레틴, 그다음에 메소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약이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고요. 밑에 있는 히스타민제는 이제 건선 환자분들 가려우시면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가려움증 조절 정도의 알레르기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테로이드는 아주 정말 건선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건선, 아까 농포성 건선 같은 게 확 올라올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아주 단방으로 사용하는 약제니까 뭐 논외로 해도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꾸준히 치료하는 전신 건선 치료제는 아시트레틴, 메소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세 가지 약제가 되겠고요. 전신 치료제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약제들이 굉장히 간단히 말하면 독한 약입니다. 뭐 피부과 약이 독하다고 하는데 진짜 독한 약은 얘네들이고, 얘네들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제를 복용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셔서 아 내가 약을 먹어도 괜찮을지 이제 이걸 따져 보시고 드셔야 됩니다. 뭐 다 의사들이 해주죠. 그래서 전신 치료 장점은 약을 처방 받아서 뭐 한 달 뭐 이렇게 먹으면 자주 이제 내원하기 힘들 경우에는 아주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화됐을 때 사용할 수가 있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복용하기 전에 또는 복용 중에 계속 주기적으로 약제 어떤 내 인체, 내 몸에 미친 영향을 체크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계속 하셔야 되고, 또 그 세 가지 약제도 다 한 1년 이상은 잘 안 씁니다.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쓰고 끊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단점일 수 있겠고요. 먼저 아시트레틴, 이거는 이제 비타민 A로 만들어진 유도체고, 비타민 A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피부의 각질을 얇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 때문에 건선은 피부가 두꺼워지니까 각질을 얇게 해주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면역 억제 효과는 없기 때문에 면역 기능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염증 반응, 이게 불특정한 염증 반응이죠. 정확하게 뭐 어떤 건선에서만 이런 염증을 감소시킨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표피 밑에 있는 염증 세포들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트레틴 같은 경우는 임신이 절대 불가하고요. 임신을 만약에 계획하신다면 이 약을 3년 정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거고, 또 간이 안 좋으시거나 신장이 좀 안 좋으시면은 약제 사용이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을 이제 벗겨내는 작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입술과 눈 같은 데가 마릅니다. 건조증이 심해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콜레스테롤 중에 이제 주로 이제 중성 지방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얘랑 그 다음에 혈압 뭐 이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손톱이랑 모발이 가늘어진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안구관절증은 뭐 피부관절과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아시트레틴 환자를 드시면은 이제 3년 동안 피임을 하셔야 되고, 헌혈도 3년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식후에 바로 복용을 하도록 이제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약제인데, 얘는 뭐 건선에만 쓰는 약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피부 질환에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을 조정한다 또는 면역을 억제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면역에 관련된 질환을 다 쓸 수가 있죠. 아토피 피부염 때도 많이 쓰고요. 만성 두드러기, 계속 면역이 뭐 과민 반응을 보이는 만성 두드러기 때도 쓸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탈모증, 원형 탈모라든가 이런 거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선의 병이, 면역 병인의 중요한 아까 그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 걔네들을 이제 완전히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바르는 약이나 방사제 효과 없는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통은 수개월 정도, 한 5, 6개월 정도 쓰고 좀 쉬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은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혈압이 잘 조절 안 되는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이제 암이 있었던 경우, 현재 암은 당연히 안 되고, 과거 암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5년 이상 암이 없는 시기를 거치고 나서야만 쓸 수가 있는, 완치 판정을 받고 난 쓸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을 드실 때는 여러 가지 약제가 사이클로스포린의 농도라든가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서 이제 먹어야 될 것이고요. 부작용은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하고 혈압은 항상 체크를 합니다. 환자분들 오실 때마다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오셔서 신장 기능,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수치를 파악을 해서 혹시라도 크레아티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이었는데 1.3이 됐다 이러면 바로 중단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자몽주스랑 같이 먹지 말란 말은 자몽주스가 사이클스포리의 몸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가능하고, 네, 백신, 그러니까 예방접종 중에서 생백신은 맞지 않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약제가 이제 MTX라고 부르는 약제인데, 얘는 이제 대사 억제제이기도 하고, 이제 염증 억제제, 면역 억제제라고 부르는데, 원래 MTX라고 하는 약이 처음에는 항암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빠르게 증식하고 있는 세포들의 작용을 해서 걔네들을 이제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건선도 표피가 빠르게 증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MTX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MTX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장애물이 많은데, 특히 빈혈이 심하시거나 백혈구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간에 무리가 가는 약을 먹고 있는데 술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 좀 이렇게 같이 드시면 안 될 약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소염제라든가 항생제도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쪽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쉬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TX의 부작용은 이제 대표적인 게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약간 이렇게 구토 증상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빈혈, 탈모, 부내염 같은 이게 있을 수가 있고 간 경화 얘기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아서 1년, 2년 먹으면 간이 좀 상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꾸준히 간 체크, 뭐 초음파 같은 거 하시면서 드시면은 1, 2년 정도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피임 하셔야 되고 수유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세 가지를 MTX제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전신치료제는 그럼 아까 뭐 되게 부작용도 많고 안 좋다는데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이게 치료는 해야 되는데 몸에는 안 좋다. 이게 딜레마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생물학치료제라고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기간의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뭐 MTX를 좀 쓰다가 사이클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의 운영의 묘를 이제 찾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